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에서 로스터리를 운영하고 있는 베르크 로스터스의 박현동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베르크 로스터스에서 QC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미나 일부 내용이 이제 추출 일관성과 재현성인데, 일관성은 밑에 보시면 방법이나 태도 따위가 한결같은 성질을 뜻하는 거고, 재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거를 추출에 조금 더 대입해서 이야기해보면 일관성은 조금 더 과정에 적합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재현성은 그 결과물, 이제 에스프레소를 예를 들면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한 잔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재현해내기 위해서는 그 머신이 뭐 예를 들면 압력이나 뭐 온도나 이런 일관성이 일정하게 내주어야 이제 재현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죠. 요거를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페라가 얼마나 높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좀 포커스로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페라는 이런 추출 일관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기술이 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CDS 시스템, 두 번째는 이제 T5 온도 제어 장치가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CDS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어 펌프가 내보내는 유체를 제어해서 압력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다양하게 압력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원두에 어울리는 프로파일을 직접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요게 일관성이나 어떤 연관성이 있냐, 각 그룹 헤드마다 오페라 같은 경우에 기어 펌프가 이제 좀 핵심적인 일관성을 나타내는 장치이거든요. 토출 압력이 바뀌어도 토출 양은 그대로인 게 이제 조금 특징이에요. 기어 펌프의 특징이 압력을 여러 가지를 바꿔서 프로파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주입량을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은 9바로 추출한 값이나 뭐 4바로 추출한 값이나 이 아웃값은 비슷하게 나와요. 당연히 근데 그 과정에서의 압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맛에서는 차이가 다르게 표현이 되겠죠. 오페라 2.0 머신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이나 핸드폰이나 뭐 와이파이가 되는 기계면은 이 머신에 그 와이파이가 같이 잡힐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연동을 해서 이 머신에 그 태블릿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 화면이 요 화면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그룹 헤드 사진이랑 똑같은 화면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태블릿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조작이 간편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넘어가면은 이제 도즈 레귤레이션 되어 있는데, 그라운드 커피가 그냥 내가 얼마만큼의 커피를 이제 원두 양을 담을 것이냐, 요거를 설정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g을 안 쓸 건데 18g 쓸 건데 저기 20g 되어 있다고 해서 머신이 잘못 추출되어지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저기 빨간색으로 브루워터 되어 있는 저 80ml 되어져 있는 저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저게 뭐냐면 이제 머신에서 나오는 물량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컵 그라운드 커피랑 커피 외에 여기 밑에 40g 되어 있는 거는 추출량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 두 개를 설정을 여러분들께서 꼭 하지 않으셔도 저거 브루워터만 설정을 잘 해두시면 전혀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원두의 배전도나 뭐 아니면 분쇄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추출량이 같은 주입량이라도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직접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브루워터를 건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옆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부터가 CDS 요거를 건드리면서 이제 압력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산레모 측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추출 구간을 분리시켜 두었어요. 보시면은 메뉴에 프리 인퓨전, 그리고 중간에 메인 인퓨전, 끝에 포스트 인퓨전 이렇게 해 두었는데, 우선 세 가지 다 인퓨전에 상관없이 압력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압력은 어떠한 인퓨전 구간에서든 0바부터 15바까지 다 바꾸실 수 있어요. 프리인퓨전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 S 되어 있는 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시간을, 프리인퓨전은 압력 말고는 시간을 바꾸실 수 있고, 메인인퓨전은 70ml가 따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브루워터 기억나시나요? 바로 앞에 그 총 주입량에서
포스트 인퓨전의 주입량을 뺀 만큼이 저 메인 인퓨전의 주입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스트 인퓨전은 이제 시간으로 건드는 게 아니라 주입량으로 건들거든요. 끝에 내가 10mm 남겼을 때 10mm만큼은 압력을 낮게 할래, 뭐 높게 할래,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메인 인퓨전의 양은 직접 조절은 불가능하지만 조절하실 수 있다, 충분히. 예를 들어서 포스트 인퓨전은 지금 10mm 되어 있지만 저건 0부터 10mm까지 조절이 가능하시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영업장에서 일관성이나 재현성이 중요한 부분이 어떤 환경에서든 그게 똑같이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가장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게 전 러시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쓰는 암피임 SP2 그라인드 그대로 걸어두고 계속 50전 연속으로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은 한 1시간가량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프가 요게 네 가지가 있죠. 보시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업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일관성이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TDS나 수율을 재서 나가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위에 추출량하고 추출 시간만 보시면 저희가 이 50잔을 뽑으면서 두 잔이 제가 채널링이 났거든요. 근데 메뉴에 두 줄만 보시면 어디 구간에서 채널링이 났는지 확인하시기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추출 수율이나 TDS 여기서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수율이 확 떨어지고 TDS가 확 떨어진 구간이 27번째랑 46번째. 저 두 번이 채널링이 난 구간들이. 실제로 뭐 채널링 난 샷을 사용해라는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만약에 러시 타임 때 그걸 놓쳤다, 첫 줄기를 뭐 보는 게 좋겠지만 그걸 보는 걸 놓쳤다 라고 하시면 TDS랑 수율을 재서 나가진 않으니까 그랬을 때는 이 샷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도 다른 머신들에 비해서는 이 채널링 난 샷 자체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머신들은 그 티가 많이 나니까 만약에 그걸 놓쳐서 우리가 쓰게 되면은 이제 음료에서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겠지만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정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나머지 하나는 T5 온도 제어 요거였는데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이 단면 있고 머신의 단면 있고 T1, 2, 3, 4, 뭐 5 이렇게 있죠. 이게 T가 템퍼러처가 이제 온도란 뜻이잖아요. 여기 음영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T1 그리고 중간에 커다란 원이 T5 되어 있는 거 그리고 T3 이렇게 세 가지는 보일러예요. 보일러라서 여기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큰 보일러 저거 T5가 이제 스팀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뒤에 달려있는 위에 T3는 커피 예열 보일러 그리고 앞에 T1 같은 경우에는 요 그룹 헤드 그룹 유닛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T2랑 T4가 이제 남아있는데 T2 같은 경우에는 그룹 보일러 앞쪽에 달려있는 솔레노이드 블럭인데 저게 이제 온도를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뜨겁게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T4는 그 주변을 뜨겁게 해주는 와이어가 여기 히팅 와이어가 달려있거든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산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보정하는 것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T5 온도 제어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그 50잔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온도도 한 절반 이상 저희가 여기에 표시되는 온도를 체크를 했었거든요. 평균 온도가 찍히는 게 저희가 92.4도로 설정을 해 두었었는데 평균 92.1도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그 제일 낮게 떨어지는 것도 한 91.8도 뭐 이랬거든요. 근데 복귀되는 시간이 복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보통 한 그룹 두 그룹인데 한 그룹만 계속 추출하시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온도에서도 높은 어떤 일관성을 가졌었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CDS가 실제로 뭐 일관성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머신의 핵심적인 거는 가변압이거든요. 여러 가지 구간 아까 포스트 인퓨전, 프리인퓨전, 메인 인퓨전 나누어 놓은 것도 그 구간별로 압력을 다르게 하거나 시간을 다르게 하거나 양을 다르게 해서 이제 그 재료에 어울리는 적합한 프로파일을 설정해서 사용해라. 근데 다양하게 우리는 빠르고 편하게 설정하고 그걸 빠르게 저장해서 이거를 편하게 쓸 수 있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바로 그러면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이제 사용된 커피는 파나마 핑크하트만 게이샤 워시드 사용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파일인데 디에티벨롭 구간이 1분 16초 정도 그리고 굉장히 짧게 약배전된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스페셜티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머신이 발전되고 그라인더가 발전되는 것도 결국 로스팅이 약배전이 되기 때문에 잘 녹여내기 위해서거든요. 그 이유는 스페셜티 생두가 또 발달했기 때문에 결국 추출에 영향을 주는 거 원재료가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약배전 커피를 만들게 되고 더 잘 뽑아내기 위해서 머신과 그라인더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거를 보여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버를 가진 커피를 약배전으로 로스팅해서 오늘 시음을 진행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핑크하트만 게이샤 워시드고 향미는 자스민이나 베르가못 이런 플로럴한 워시드 게이샤 전형적인 뉘앙스였고요. 아카시아 꿀같이 부드러운 질감도 줘요. 그리고 로스팅기는 저희가 디드릭 12kg 로스팅기를 사용했고 투입은 절반 하프 배치해서 6kg 들어가서 배출량이 5.32kg입니다. 수율이 10.6% 정도라서 거의 샘플에 가까운 정도의 약배전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두 함수율도 2.4%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아무래도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밀도도 높은 편이에요. 이만큼 콩이 좀 많이 단단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건 더더욱 이제 추출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CDS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잘 녹여낼 수 있는 프로파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실제로 이제 젖 넣었을 때 프리인퓨전 사용했을 때 안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먹어보고 그리고 포스트 인퓨전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실 건데 포스트 인퓨전 유무에 따른 맛 차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메인 인퓨전 아까 말씀드린 저압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커피 뉘앙스가 달라지는지 이렇게 다섯 가지 우선 드셔보실 거예요. 색깔도 지금 저희가 싱크포라는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68 정도면은 굉장히 밝은 색이거든요. 제가 유저로서 좀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하이엔드 머신이 갖춰야 될 어떤 기능적인 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가격 대비 굉장히 우수한 기능들과 일관성 그런 부수적인 것들도 다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또 은연중에 말씀드렸던 스페셜티뿐만 아니라 만약에 원두를 다양하게 요새 너무 업체들도 많으니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머신이다. 그걸 정말 거기에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머신이다. 그리고 이게 저울을 정말 안 써도 될 정도로 아까 일관성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에서도 저울을 빼도 되고 그리고 훨씬 더 워크플로우에서 훨씬 더 편안해지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머신의 일관성은 좋기 때문에 이대로 해놓고 메인 바리스타나 아니면은 뭐 이제 시작하는 비기너나 상관없이 거기서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